저는 사실 이 순철이라는 역할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하면 그 등산할 때 쓸 수 있는 지팡이 같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 아저씨 아니면 뭐 지팡이 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또 즐겨하던 그런 유쾌함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면이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장미와의 그런 뭔가 다른 작품에서 할 이렇게 멜로 러브라인이 굳이 막 너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너무 예뻐 보여서 저는 되게 많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독님과도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제가 데뷔를 하기 전부터 감독님과 함께 연기를 같이 막 공부하고 작업한 시간이 있어서 또 감독님에 대한 그런 깊은 좋은 생각도 많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를 처음 보면서 심하게 자극적인 어떤 에피소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쌓여가면서 중간중간에 재미와 감동이 있고 또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질문을 저한테 던져줬던 시나리오였고 저 마찬가지로도 순철이라는 인물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뾰족하진 않지만 그냥 장미를 옆에서 든든히 20, 30년 옆에서 묵묵히 부담 안 되게 사랑해주는 인물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같이 참여를 꼭 해보고 싶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저도 시나리오를 되게 재밌게 읽었었고 두 가지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그것도 되게 새로우면서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와 딸이 주는 그런 감동 포인트들도 되게 와닿았었고 그리고 저도 연기하면서도 되게 즐거웠고 영화 보고 나서도 참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받고 유호정 선배님의 어린 시절을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고 또 걱정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아무래도 어린 시절의 장미가 뭐 춤, 노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발랄하게 자기 본능, 자기 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친구로 아무래도 초반에는 표현이 되다 보니까 데뷔 초에 했던 뮤직 드라마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그래도 이 지점만큼은 어떻게든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감독님과 친밀한 상의 끝에 네, 제가 기회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유호정 선배님의 딸 역할이 좀 더 편이 나왔었는데 네, 왜냐면 약간 그런 따뜻한 가족 그런 무녀 연기를 해보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네, 되게 만족했습니다. 제가 오늘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많이 울었어요. 다음번에 연수 씨가 엄마 딸을 나오게. 네, 저는 시나리오를 보는 내내 정말 한 단어밖에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였는데 보는 내내 진짜 제가 지금 두 아이의 엄마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를 키웠던 우리 엄마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조금 더 일찍 제가 이 영화를 했더라면 엄마에게 조금 더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솔직히 남고요. 보는 내내 진짜 엄마가 너무 그려져서 이거를 내가 연기로 표현해서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영화면 나는 정말 가슴 뿌듯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보고 바로 제가 이 역할 하겠습니다 하고 시나리오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면서 내내 진짜 엄마에 대한 생각도 많았고 게다가 그
남자의 사랑을 한 몸을 받는다는 거 이런 것도 연기지만 굉장히 행복했고요. 성우 씨 옆에서 진짜 첫사랑이 멋지게 의사가 돼서 나타났을 때 정말 도망가고 싶은 장미의 모습도 너무 실감이 났고요. 그리고 순철 씨 저희 남사친이 옆에서 늘 옆에서라기보다 순철이는 늘 제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늘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느낌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제가 안 할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조석현 감독과 조은희 PD가 부산영화제까지 내려와서 시나리오를 주고 그리고 미팅을 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상당히 이런 센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니 친구들이 왜 나한테 이런 역할을 주나 나보고 어떡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막 그런 거 있잖아 Why not? 왜 안 돼? 막 도전 정신이 막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두 친구들의 그 순수한 열정 그거에 또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결정하게 됐는데 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면서 정말 몰입을 잘할 수 있겠구나. 저희 시대 때는 로망이셨으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피가 안 나오는 멜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한테 물론 이제 전도연 대원님과 이제 멜로가 있었지만 피가 없이 이렇게 잔잔한 멜로 처음이 돼서 되게 뭐랄까 촬영장 오면서도 되게 설렜었고 그래서 가면은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고 이렇게 또 결과물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 시나리오 읽자마자 실례지만 큰 명화는 누구예요를 먼저 여쭤봤어요. 근데 박성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영광이다. 내가 무조건 해야지. 이거 언제 선생님을 되겠냐. 그래서 감독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이 인물 자체도 첫사랑의 그 서툼이 너무 좋았어요. 나의 첫사랑도 되게 서툴었는데 이런 명환의 첫사랑도 되게 서툴고 그런 게 이제 보일 수가 있다니까 너무나 좋았는데 더불어서 더 못된다면은 이 우리 영화 자체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도 엄마를 희생이라고 저장을 해두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는 따뜻한 밥 지어주시고 어머니는 나는 찬밥 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우리 엄마가 자꾸 생각나고 글을 읽으면서도 아 정말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생각나서 아 이 따뜻한 이 그대 이름은 장미라는 영화는 내가 꼭 참여할 수 있다면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대본 읽자마자 단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